네, 우리 꼬물이들 지금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8시간 후면 우리 레옹이와 메리는 우리 함께 5개월간 동고동락했던 우리 형제들과 또 이별을 하고 멀리 떠나야 해요. 그래서 6월 1일 애틀랜타 입양을 앞두고 우리 레옹이가 그리고 또 메리 둘이 내일 멀리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우리 레옹이 지금 이제 잠자리에 지금 들고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메리도 조용히 자고 있네요. 네. 그 옆에는 또 우리 맥스 편안히 자고 있고요. 또그 옆에는 루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찰스가 잠깐 밖에 나왔다가 들어왔어요. 슈가도 이제 잠자리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덕순이 이제 오늘은 외롭게 혼자 자고 있네요. 내일 아침에 또두 아이 떠나면 우리 덕순이가 또 애들 찾는다고 또 애들 얼굴 보면서 그럴 텐데. 그래도 또새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니까 네,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레옹 내일 올라가서 2주만 참으면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낯선 환경에 가더라도 너무 엄마 많이 그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 슈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레옹이하고 매일이 잘 배웅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찰스도 빨리 자. 찰스도 빨리 자고 루시도 빨리 자. 자고 우리 맥스는 쿨쿨 자고 있네. 우리 메리도 내일 아침에 올라가서 낯선 환경에서 또 엄마 그리워하면서 울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메리 잘 자고 내일 새 행복을 찾아서 멀리 안전하게 잘 떠나도록 하자. 우리 맥스. 우리 아이들 오늘 꿈나라 여행한 뒤에 내일 아침에 또 아쉬운 이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순아 잘 자고. 자, 우리 애기들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